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근무할 신입사원이에요. 서로 인사 나누고, 나이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도와주면서 함께 잘해보자고요. 이름 한영웅, 나이 늦깎이 신입사원. 안녕하십니까. 한영웅입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많아 보이는데, 예. 사실 얼마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에이, 몇 살인데, 예. 아이, 그래요, 환영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후덥게 보이는 영웅 씨, 나이가 어린 동기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예, 아유, 아유, 화만 자꾸 내시지 마시고, 그 저희 팀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예. 김군에게 약간 문제가 몰라요. 생겼나 봐요. 아, 그렇다니까요. 잠시만, 여보세요. 아유, 거기 안 저 선배님. 아, 예. 제가 한번 받아볼까, 예. 영웅 씨가요? 예, 선배님. 아, 예. 예, 예. 여보세요? 거래소 직원이세요? 아, 그 계약서는 관리팀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처리가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능숙한 업무 처리로 진짜 영웅이 된 늦깎이 신입사원 영웅 씨. 예, 들어가이소. 네. 네. 제가 잘 해결했으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라, 예. 아, 감사합니다, 영. 아니, 선생님. 아, 아닙니다. 야, 씨, 대단하시다, 진짜. 예, 늦깎이 신입사원은 아무래도 시험 준비를 오래 하느라고 취업이 늦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혼자서 시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일을 추진하는 태도 이런 것에서 좀 적응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연공서열 중심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과 동료가 됐다든지 심지어 자기와 비슷하거나 어린 또래의 사람이 상사로 있을 경우에 그런 상황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외근 좀 하고 올래? 아무도 없어? 제가 다녀올까, 얘? 어, 알겠네. 그럼 김군이랑 같이 가서 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눈치까지 빠른 영웅 씨의 활약이 대단하네요. 늦깎이 신입사원들은 자신의 취업이 늦은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보통 동료보다 연배가 높기 때문에 동료들의 상담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인화 그리고 조직 내 화합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영웅 씨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이래저래 너무 편해요, 진짜. 아이, 진짠데. 아, 근데 진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37이라니까. 그래도 이게 동기니까 그 앞으로 더 좀 잘 부탁드려요. 아이, 그럼요. 아이, 쭉쭉. 예. 예, 부서 강대리님이 저랑 동갑입니다. 사실 자존심 많이 상하지.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공무원 시험 본다고 5년 동안 내 뒷바라지 해준 우리 여보야 생각하면 꼭 참고 댕겨야지. 난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회사에 진짜 영웅이 되어 볼랍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기라, 예. 하물야. 예. 조금 늦었지만 용기 있는 출발을 한 당신.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연령에 비해서 이제 다른 동료들하고 비교했을 때 늦게 시작한 분들을 가끔 보는데 그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린 게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경력이나 아니면 특히 나이에 관계없이 똑같은 게 신입사원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특히 긍정적인 자세로 일을 해야 적응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또 그런 분이 빨리 적응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 늦깎이라고 했을 때 뭐 굉장히 많이 늦었다기보다는 2년에서 한 4년 정도 입사나 취업이 늦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얼마만큼 일을 하는가 생각해보면 전체 우리의 생애 중에서 적어도 20년 내지 30년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랬을 때 2, 3년 늦는 것은 우리 전체 일하는 그런 시간들의 10분의 1 정도 걸음이 늦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좀 더 그 늦은 시간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장기적인 태도와 안목을 가지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A급 보고서, 경력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조급해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세요.